무형고원자 연명 이루 결정, 접근성 강화 방안 절실. 무형고환자의 사전 연명 의료 예양서 작성률을 높이기 위해 치매 안심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돌봄과 공공의견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고령층의 사전 연명 의료 예양서의 작성 지원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최근 숭실대 법학과 이지은 교수는 무형고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는 연명의료예양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형고환자의 경우 가족이 없고 의향서 작성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에 있어 입법의 불비 영역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도 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으로 등록돼 의향서 작성은 가능하지만 무형고환자를 위해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형태의 업무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 교수는 의향서 작성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안심센터를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현행법상 의사능력 상실 전에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의 사업수행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을 의향서 작성 필수 업무 기관으로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교수는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에 분포한 지역사회시설로서 무형고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노인 인구를 적극적으로 탐색, 후원하는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치매 공공 후견 사업도 지원하므로 의사 능력이 점진적으로 쇠퇴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사전 연명 의료 예양서의 작성에 관한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치매 극복의 그날까지 디멘시아 뉴스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